안녕하세요, 여러분. 독해양 뮤직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이렇게 세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팔의 실적도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존의 실적 또한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한 나머지 실적 전날 이렇게 주가가 세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14%나 올라주었습니다. 오늘은 아마존의 실적이 어떠했길래 이렇게 주가가 세게 오르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향방은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의 매출을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2021년 4분기 137.4빌리언 달러를 기록해주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9.4% 올랐지만 컨센서스를 약 230밀리언 달러 정도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실제로 매출액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마존의 매출액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 실제 매출액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마존의 매출액은 크게 온라인 스토어, 피지컬 스토어, 서드 파티 셀러 서비스,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애드버타이징 서비스, AWS,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의 경우는 2021년 4분기에 66.07빌리언 달러를 기록해주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약1% 정도의 하락률을 보여주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32%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피지컬 스토어의 경우는 4.6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약17% 성장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9.8%라는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었네요. 서드 파티 셀러 서비스는 30.3빌리언 달러를 기록했고, 이것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 11%,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25% 성장했습니다.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에서는 8.12빌리언 달러를 기록했고, 지난해 동분기 대비 15% 정도 성장해 주었지만 그래도 전분기 대비해서 아주 조금 0.3%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와중에 굉장히 강한 성장률을 보여준 두 개의 세그먼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기 광고 쪽과 바로 AWS 쪽입니다. 광고 쪽에서는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32%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27%나 상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맡고 있는 AWS에서는 자그마치 지난해 동분기 대비 40% 성장했으며 전분기 대비해서는 10% 상승해주었죠. 온라인 스토어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었지만 어쨌든 매출액 부분에서 컨센서스 미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순간적으로 좋게 평가한 이유는 바로 아마존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수 있는 AWS, 아마존 웹 서비스의 활약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지금까지의 AWS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클라우드를 담당하고 있는 AWS 쪽에서의 매출액은 이렇게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매출 성장률은 다시 40% 이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존에 있어서 클라우드 사업은 정말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매출 컨센서스를 미스했지만 여전히 시장이 갑작스럽게 좋게 반응한 이유는 바로 프라임 멤버십에서의 요금 인상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프라임 멤버십을 사용한다고 할때 119달러였던 연 회비를 139달러로 17%나 높이겠다고 말한 것이었죠.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17%나 인상을 한다고 한 부분이 정말 아마존 사업에 있어서 눈에 띌 만한 임팩트가 있는지 계산을 직접 해봐야 합니다. 먼저 119달러에서 139달러만큼 올린다고 했으니 139 나누기 119를 이렇게 하면은 약17% 정도 올렸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168이니까 말이죠.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이 적용되는 분야는 Subscription Service 쪽인데,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아마존은 8,123 밀리언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2022년에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규모로 성장해 준다고 생각한다면은 8,123 밀리언 달러를 곱하기 4 해줍니다. 이러면은 Subscription Service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2022년 예상 매출액은 32.49 빌리언 달러라는 것을 볼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서 멤버십 피를 약17% 정도 올린다고 했으니 여기에다가 1.17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38 빌리언 달러 정도를 2022년 여기 Subscription Service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다. 17%의 인상률이 실제로 매출액을 얼마나 부스팅할 수 있는지를 보려면은 여기 38 빌리언 달러에서 인상하기 전에 매출액인 32.492 빌리언 달러를 빼면 되겠죠. 여기선 단위가 밀리언 달러니까 32,492를 빼줍니다. 이러면은 5,523 밀리언 달러가 나오는 것이죠. 아마존은 17%의 멤버십 피 인상을 통해서 2022년에 약
5,523 밀리언 달러의 추가 매출액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만 인상한다고 했으니 이것보단 조금 더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5,523 밀리언 달러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로 임팩트를 주는지 알수 없으니 아마존의 전체 매출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아마존의 전체 매출액은 470 빌리언 달러 정도니까 5,523 밀리언 달러를 빌리언 단위로 맞추면은 5.5 빌리언 달러가 되는 것이고요. 이 5.5 빌리언 달러를 470 빌리언 달러로 나누면은 0.01 정도가 나옵니다. 100으로 곱해야 되겠죠. 퍼센트니까. 이러면은 1.17%가 나오고 이번 멤버십 피 인상을 통해서 아마존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전체 매출 대비해서 약1.17% 정도인 것입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성장률은 인상적이었는데 멤버십 피의 인상 부분은 물론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의 주가가 아프터마켓 이후에 크게 올라준 이유는 바로 순이익에 있습니다. EPS에서 무려 이렇게 27.75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자그마치 96%나 올라준 것이죠. 그리고 컨센서스가 3.54달러였는데 실제로는 27.75달러를 기록해 주었으니 당연히 놀랄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마존 리비안 주식에 투자를 했고요. 11.8 빌리언 달러가 프리택스 밸류에이션 게인의 형태로 순이익에 더해져서 나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14.3 빌리언 달러의 순이익에서 11.8 빌리언 달러는 리비안에 투자를 하여 얻은 프리택스 밸류에이션 게인이었으므로 사실은 이 부분은 진짜 아마존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순이익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이유는 리비안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3.54달러라는 EPS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순이익에서 아마존이 리비안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제외하고 여기서 15% 정도의 세금까지 감안한다면 아마존의 진짜 순이익은 14.3 빌리언 달러가 아니라 2.6 빌리언 달러가 나옵니다. 2.6 빌리언 달러를 516 밀리언 개의 주식으로 나누면 5.03달러라는 EPS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EPS 컨센서스 대비해서 여전히 42% 정도 높은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마존이 아프터마켓에서 오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AWS에서는 40%에 육박하는 성장은 충분히 칭찬해줄 만한 부분이나 순이익의 대부분이 리비안에 의한 부분이었다는 것과 아마존의 멤버십 사용료 17%를 올렸다고 해서 이렇게 아프터마켓에서 높은 상승률이 나올 정도는 어쩌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제 실적 발표에 있어서 그 외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순이익을 보면은 아마존은 14.3 빌리언 달러의 순이익을 얻었다고 했고요. 그중에서 11.8 빌리언 달러는 리비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1년까지의 기준에서입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그 이후인데요. 2022년에 들어서서 리비안의 주가는 보시다시피 40%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나중에 2022년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EPS에다가 똑같이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게 된다면 EPS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의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현금 흐름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순이익에 리비안에 대한 부분이 끼어 있었던 것처럼 순이익 및 EPS에는 사업이랑 전혀 무관한 부분이 수익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마존의 경우는 특히나 얻은 실적을 전부 다 투자하는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아마존의 순이익 및 EPS가 매출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온 이유는 바로 아마존의 영업현금 흐름 때문입니다. PE 멀티플을 본다면 아마존은 72.06으로 적은 순이익 성장률 대비해서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수 있겠지만 아마존은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을 다시 재투자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 현금 흐름 기준에서 본다면 오히려 저평가했던 셈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아마존이 보여준 영업 현금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2021년 4분기 아마존의 영업 현금 흐름은 46.3 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30%나 하락했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빼면은 프리 캐시 플로우가 나오는데 아마존의 진짜 프리 캐시 플로우는 바로 이 부분으로 Outflow of 20.4 billion 달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Outflow는 나갔다는 의미이므로 마이너스란 뜻이 되겠죠. 그리고 지난해 동분기 실적이었던 Inflow of 20.3 billion 달러, 즉 플러스 20 billion 달러에 비해서 또한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free cash flow가 마이너스 20빌리언 달러라는 부분은 아마존이 인벤토리를 늘려서 그렇다고 할수 있겠지만, 설사 인벤토리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전히 free cash flow는 마이너스였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마존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아침에 보여주고 있었고, 장의 투심이 살아난 듯하여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분석을 꼼꼼히 해나가면서 아마존의 실적을 평가한 결과, 물론 EPS는 리비안의 실적을 제외한다고 해도 여전히 좋은 실적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나, 아마존의 영업현금흐름, 그리고 free cash flow, 마지막으로 매출 성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꼼꼼히 하다 보니 아마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마냥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런 거짓없이 아마존의 실적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제 분석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뉴스가 아닌 실제로 기업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으면 해서 꼼꼼히 분석한 결과이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은 멤버십 라이브가 11시에 있는 날입니다. 앞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히 오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니 저희 커뮤니티에 조인해 주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